안녕하세요, 로봉태 선생님입니다. 2012년 9월 22일 날 시행된 기출문제 컴퓨터 일반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컴퓨터 정보 표현 단위 뭐 시험 문제 뭐 무척 잘 나오는 내용이죠. 다음에 주어진 보기 중에서 가장 작은 컴퓨터 정보 표현 단위는 무엇인가? 자, 일단 뭐 보기에 나와 있는 거를 빼더라도 우리 비트가 가장 적은 거죠. 비트, 그 다음에 이제 바이트가 가장 적고, 그 다음에 워드죠. 비트, 바이트, 워드. 그 다음에 이제 필드, 필레, 필드 레코드. 그 다음에 파대,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비바워, 필레, 파대, 암기 속속. 한 30번만 해보세요. 금방 외워집니다. 비트,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뭐 랩하는 것 같죠? 비트가 가장 작은 건데, 이 바이트하고 비트 사이에 이제 니블이라는 게 있죠? 니블은 몇 비트다? 4비트다라는 거또 알고 가셔야 되고, 니블의 사전적인 의미, NIBBLE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야금야금 씹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양이 작으니까 그렇게 씹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니블의 사전적인 의미대로 비트가 가장 적지만, 그죠? 워드하고 중간에 껴서 니블이 또 4비트입니다. 그럼 이제 보기에 바이트, 워드, 레코드, 니블.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는 니블이 되겠죠.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비트,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 달달달달달 머릿속에 애워서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 갈까요? 자, 2번, 3번 동시에 띄워놓고, 2번. 다음 중 모의 실험이라는 의미로 컴퓨터로 특정 상황을 설정해서 구현하는 기술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건 영어 시험 문제로 바꾸겠습니다. 다음 중 모의 실험을 뭐라 하는가? 영어로, 그쵸? 정답은 시뮬레이션입니다. 2번의 정답 3번이고요.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이제 특정 상황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들어 볼수 없는 상황들 있죠. 그런 상황들을 현실적으로 못 하니까 모의적으로 실험을 하겠다, 시뮬레이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모의 실험, 시뮬레이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워크스테이션, 여러분들 우리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RISC 사용하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죠. Work, WORKR, 또 RISC-R, RR 같이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 Emulation이라는 거는 이제 뭐 저런 경쟁하다, 대항하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테라플롭스 같은 경우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이 테라라는 거 여러분들 좀 보기를 좀 가지고 알고 가셔야 돼요. 테라라는 거는 이제 2의 40승이거든요. 그럼 2의 40승, 그러면 여러분들 안 와닿습니다. 그렇죠? 이건 좀 오늘 외우셔야 되는 게 1024 기가바이트예요. 1024 기가바이트면요, 우리가 쉽게 1조입니다. 1조. 그 다음에 플롭스라는 건 뭐냐면 부동소수점 연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롭스라는 거는, 그래서 1초 동안에 컴퓨터가 1조 회의 부동소수점 연산을 할수 있다. 결론적으로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테라플롭스 1초 동안 1조만큼의 횟수만큼의 부동소수점 연산을 한다. 이게 바로 테라플롭스,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까지 2급에서 테라까지 나오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지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3번, 파일 시스템은 디스크에 존재하는 파일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섹터를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저장하는 특수 영역이다. 다음 중 FAT16과 비교해서 NTFS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모든 디스크에는 이렇게 디스크가 있다면, 그렇죠, 헤드가 돌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걸 트랙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가 피자를 잘라 먹듯이 이렇게 자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르죠? 그럼 요 부채꼴 모양, 요걸 우리가 섹터라 그래요. 그래서 그 트랙과 섹터는 여러분들 그 용어는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FAT16과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이라는 거죠. 파일을 관리하는 그런 테이블. 그래서 FAT16과 새로 사용되는 NTFS의 그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NTFS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하드디스크의 공간 낭비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FA16으로 쓰지 않고 NTFS를 쓰는 거죠. 두 번째, 시스템이 안정적이고요. 아무래도 장점이니까 좋은 거, 그죠? 세 번째, 하드디스크의 성능을 최적화해서 시스템을 보다 빨리 사용할 수 있다. 자, 1, 2, 3번 다 맞아요. 그럼 이제 정답은 4번이 되는 건데, 시스템의 리소스를 최대화할 수 있다. 시스템의 리소스라는 건, 이건 그 자원이거든요, 리소스는.
알리 SORC 리소스 자원인데 시스템의 자원을 최대화하는 것은 바로 NTFS 파일 시스템의 개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스템 리소스를 최대화하는 게 좋은 거 장점 같죠. 하지만 파일에 관련된 부분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3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야 되죠. 다음 중 윈도우 7에서 프린터 스풀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 스풀이라는 거는 좀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겠죠. 스풀이라는 거는 SPOOL인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뮬테이너스 그러면은 스펠링을 모르셔도 시뮬테이너스 그러면 동시에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퍼리퍼널 주변에 오퍼레이션 작동한다라는 뜻이죠. OL이라는 건 이제 온라인 상태에 온라인 상태에서 주변 기기가 퍼리퍼널 오퍼레이션 작동한다. 어떻게? 시뮬레이션 시뮬테이너스 그죠? 시뮬레이션은 방금 전에 풀었던 2번이 시뮬레이션이고 이것은 시뮬테이너스 동시에 그래서 동시에 주변 장치들을 작동시키겠다. 어떤 상태에서 OL 온라인 상태에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속도는 다소 느려진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셔야 되고 또 프린트에서 수풀 기능을 할 때 하드디스크를 이용한다. 그 정도 알고 가셔야 되겠죠. 첫 번째 프린터와 같은 저속의 입출력 장치를 여기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내 프린터는 빠른데요?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개념이 아니고 프린터는 여러분들 기계입니까? 그죠? 아무래도 CPU하고 비교했을 때 CPU는 전자제품이죠. 물론 프린터도 전자제품이긴 하지만 CPU에 비해서는 그래도 덜 전자적인 그죠? 아무래도 기계적인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롤러도 있고 뭐 그렇죠. 프린터와 같은 저속의 입출력 장치를 CPU에 비해서 저속이라는 얘기예요. CPU와 병행해서 작동시킨다. 그래서 컴퓨터의 전체 효율을 향상시켜준다. 수풀 개념 맞죠. 두 번째 인쇄 대기 중인 문서에 대해서는 인쇄 이제 대기 중이에요. 이제 바로 이제 인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용지 방향 뭐 세로 가로 그죠? 다음 용지 공급 및 인쇄 매수 같은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자 이런 거는 할 수 없죠. 용지 방향 지금 인쇄 대기 중에 있는 건데 그렇죠? 용지 방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아리안그리든 MS 워드든 그 프로그램 열어서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열어서 들어가서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개념이죠.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프린터가 인쇄 중이더라도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뭐 스풀의 개념이죠. 동시에 주변 장치들을 쓸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번째 기본적으로 모든 사용자는 자신의 문서에 대한 그 인쇄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지시켰으니까 당연히 계속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취소 캔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5번 가겠습니다. 5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그 새로 만들기에 바로가기를 선택한 다음에 그 실행 파일을 찾아서 바로가기 아이콘 생성한다 맞고요. 보기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탐색기 창에서 실행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상태에서 바탕화면으로 그 드래그한 다음에 그 표시되는 바로가기 메뉴에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선택한다. 네, 이거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 탐색기 창에서 실행 파일을 그 Shift를 누른 상태로 바탕화면에 드래그한다. Shift가 아니고 Ctrl도 같이 눌러줘야 되겠죠. Ctrl 플러스 Shift. 그러니까 5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중요하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탐색기 창에서 그 실행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바로가기 만들기를 선택한 후에 같은 폴더 안에 만들어진 그 해당 바로가기 아이콘을 바탕화면으로 드래그한다. 자 이것도 보기를 가지고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 가겠습니다. 6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 7의 제어판에 하드웨어 및 소리에서 설정할 수 없는 작업은 무엇인가? 하드웨어 및 소리에서 설정할 수 없는 작업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첫 번째, 그 장치 및 프린터에서 프린터 추가가 가능하다. 네, 장치 및 프린터에서 프린터 추가 가능하고요. 맞고. 두 번째, 장치 및 프린터에서 그 시스템의 볼륨 조절이 가능하다. 그 시스템 볼륨 조절은 소리에서 가능해요. 이거 여러분들 좀 말장난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리에서 가능하다.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자동 실행에서 미디어 또는 장치의 기본 설정 변경 가능하고요. 네 번째, 소리에서 시스템 소리 변경 가능하다. 뭐 그대로 나왔네요. 7번 가겠습니다.
7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 7의 윈도우 탐색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컴퓨터에 있는 그 파일이나 폴더, 그 다음에 드라이브의 계층적인 구조를 표시해준다. 바로 탐색기의 개념이죠. 두 번째, 파일 및 폴더를 복사하고 카피해주고 또 옮기고 그죠? 또 이름을 바꾸고 검색할 수 있다. 탐색기의 역할이죠. 세 번째, 도구 메뉴를 사용하면 사용자 전환이나 컴퓨터 끄기를 할 수 있다. 그 사용자 전환이나 컴퓨터 끄기가 아니고요. 이 도구 메뉴에 가시면은 그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 또는 이제 연결을 끊기, 그 다음에 이제 동기화 센터라든가 폴더 옵션 기능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4번 가겠습니다. 문서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그 파일의 인쇄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파일을 사용자가 직접 열지 않고 바로 인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8번 가겠습니다. 8번 MPEG 규격 시험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차세대 텔레비전 방송이나 ISDN 그 케이블망 등을 이용한 영상 전송을 위해서 제정된 것으로 HDTV라든가 위성방송 DV 등이 이 규격을 따르고 있다. 자, DVD 디지털 TV 그러면 MPEG2죠. 8번의 정답 1번 DVD MPEG2 이렇게 또 알아두시면 되죠. 특징적인 것들만. 왜냐하면 MPEG2에 대해서 논하시오 서술하시오 주관식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MPEG3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에 MPEG4 같은 경우는 우리 멀티미디어 IMT2000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MPEG7 같은 경우는 동영상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 MPEG21 그래서 뭐 디지털 컨텐츠 어쩌고 저쩌고 뭐 제작 유통 보안 이러면 21이 되는 거죠. 9번 가겠습니다. 9번 한글 윈도우즈 7에서 그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하는 바로가기 키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자, 이거 뭐 아주 시험제 잘 튀어나오는 내용이죠. 시프트 플러스 딜리트 완전 삭제가 된다. 휴지통으로 가지 않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윈도우 7뿐만 아니고 윈도우 XP에서도 그랬었고. 네. 9번이 정답은 1번이고요. 10번 다음 중 인터넷에서 동영상 전송 그 전송 기능과 관련해서 스트리밍 전송이 가능한 파일의 형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스트리밍이라는 게 시냇물이란 뜻이 있죠. 그러니까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듯이 부드럽게, 그죠? 그러니까 그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제 동영상을 다 다운 받은 다음에 재생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인터넷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송이 되면서 재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게 바로 스트리밍이 가능하냐 안 하냐인데, 그게 가능한 그 파일 형식들이 그 일본에 있는 ASF라든가 그 다음에 WMV, RAM 다 해당이 돼요. 근데 이번에 있는 JPG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거 더욱 잘 알고 가시죠. 정지 영상 JPG 파일, 그죠? 그래서 그 특히 JPG 같은 경우는 비손실 압축을 지원해 준다. 그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요. 자, 10번의 정답은 그 스트리밍 전송이 가능하지 않다. JPG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11번 나왔네요. 아까 우리 그 1번 문제인가요? 2번 문제. 그 워크스테이션 할 때 RISC 그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컴퓨터가 워크 STATION 워크스테이션이죠. 요 R 요거의 R, RISC-R. 그래서 워크스테이션은 R을 쓴다. RISC를 쓴다. 그래서 RR 이렇게 알아두세요라고 말씀드렸었는데, RISC가 뭐냐면 Reduced 그러면 축약했다라는 뜻이죠. Instruction은요 명령. 그러니까 그 명령 세트가 다 축약해서 사용하는 컴퓨터다라는 거죠. 프로세스인데 RISC 설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CISC하고 RISC의 그 차이점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자, RISC가 아까 그 리듀스, RISC에서 리듀스가 무슨 뜻이 있다? 축약. 그러니까 적은 종류의 명령이다. 리듀스드 인스트럭션 세트. 됐죠? 그 다음에 명령어가 적기 때문에 레지스터는 많아요. 레지스터는 많다. 또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가겠습니다. 전력 소모가 적고요. 또 처리 속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워크스테이션이 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령의 종류가 적다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어요. 그럼 정답은 프로그래밍이 네 간단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명령의 수가 적다 그래서 또 레지스터가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프로그래밍 개념에서는 복잡하다라는 거죠.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12번 다음 중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바라든가 스몰톡, C++ 다 해당이 되고요. 이 COBOL 코볼이라는 언어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많은 젊은 분들, 학생분들이 공부 많이 하시겠죠. 아마 오름지기 35세에서 40대, 50대, 60대까지 또 60대 정도는 이제 컴퓨터를 좀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코볼이 사무처리 언어다. 그래서 뭐 보험회사라든가 금융권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이 됐던 언어예요. 코볼 사무처리 언어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마 그 신세대 여러분들은 코볼 그러면 무슨 뭐 무슨 장난감 그죠 생각 정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예전 분들은 아실 거예요. 30대 중반 초 뭐 40대 초반 50대 네 코볼이라는 언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마 이 문제 맞추시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리 신세대 여러분들은 코볼 그러면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처리 언어입니다. 자, 그 정도 개념 알고 가시고요. 또 우리 교재에도 뭐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코볼이라는 언어가 사무처리라는 건 뭐 더 잘 아신 거고 아실 거고, 또 포트란 포트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유명했던 거예요. 아무튼 예전에요. 예전에 이제 그 컴퓨터 좀 관심이 있고 좀 앞서 나가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배우셨던 언어들이 컴퓨터 언어가 코볼하고 포트란이에요. 그래서 코볼은 사무처리고요. 포트란은 수치계산 언어였습니다. 과학, 그죠? 공학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는 포트란 대신에 그렇죠? 뭐 C 언어라든가 또 C++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아 옛날이 오네요. 뭐 기억하라 1994네요. 13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그 산술 논리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임시기억 장소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그 산술 논리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그러니까 그 연산의 중심이 되는 레지스터는 바로 ACC예요. ACC는 또는 AC라고도 표기하는 책도 있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누산기입니다. Accumulator죠. ACC. 자, 정답은 누산기. 1번에 있는 PC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죠. 다실명주.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예요. PC는 이것도 시험지 잘 나오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가상기라는 거는 ADDER 더해주는 기계죠.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우리 더해주는 가상기가 있고 빼주는 감상기는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보수라는 걸 이용해서 가산을 하면 뺄셈의 효과가 되기 때문에요. 가상기, 감상기 두 개 다 놓지 않죠. 그래서 가상기를 가지고 보수를 이용해서 빼기 합니다. 보수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더하기의 기능이 있는 거고. 자, 이해하셨죠? 자, 스택 포인터. 스택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저장 장소를 뜻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A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 B를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 C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A가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갔는데요. 나올 때는요, 맨 마지막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이 스택이라는 거는 STACK 스택이라는 거는 이런데 뷔페 같은 데 가면 접시 이렇게 쌓아놓죠. 접시 이렇게 쌓아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쌓아놓는 걸 스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접시 맨 위에 놓여져 있는 걸 제일 먼저 갖고 가죠. 바로 같은 구조죠. 그래서 last in 마지막으로 들어온 놈이 first out. 이해하셨죠? LAST, last in, 마지막으로 들어온 놈이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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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out, 나간다. 리포 구조라 그러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맨 마지막에 놓인 접수가 제일 먼저 갖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긴 구조를 스택이라고 그러고요. 맨 요쪽 여기를 스택 포인터라 그래요. 자, 좀 어렵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스택이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 정도 개념. 우리 실상 안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페에서 접시 쌓아놓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요즘은 동전을 많이 안 쓰죠. 그죠? 저는 좀 놀란 게요, 길거리에 가다가 1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잘 안 줍더라고요. 요즘 분들요. 100원짜리도 잘 안 주는 거 제가 봤어요. 워낙 그거 용도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잔돈이 많이 쓰였을 때는요, 이런 저금통이 있었어요. 잔돈 그 동전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올라간 잔돈이 처음으로 꺼내지는 거, 동전 저금통 같은 거, 바로 이 스택 구조죠. 자, 뭐 컴퓨터를 공부하신 분들은 자료 구조라는 거를 공부하실 때 나오는 내용이라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칠판 지우고 14, 1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그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그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윈도우 7 우리 액세서리 개념으로 이제 보조 프로그램이 있는 건데요. 그림판 녹음기 기능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워드패드는 있으나 메모장과 계산기 기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 얘들도 있어요. 14번이 정답 2번이고 이건 맞으라고 주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윈도우 7이라는 이 버전이 이제 2014년도서부터 이제 윈도우 버전이 기준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데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전 문제들은 또 윈도우 XP로 나왔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전 문제를 갖다가 이제 윈도우 7으로 이제 변화를 했던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다소 좀 엉뚱할 수도 있어요. 뭐 메모장과 계산기 기능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맞추라고 주는 문제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세 번째, 캡처 도구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바로 이거 마찬가지죠. 윈도우 7에서 새로 프로그램 캡처하는 기능이 제공되거든요.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럼 이전에 출제됐던 XP 기준에서는 이런 내용은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7에 맞게끔 컨버전 변환 시켜드린 거예요. 네 번째, 수학식 입력판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왜 윈도우 7이라든가 이제 요즘 컴퓨터를 사신 분들은 윈도우 8이 되겠죠. 8이 되겠죠. 뭐 캡처 도구, 수학식 입력판 기능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뭐 어렵지 않죠. 15번, 다음 중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과 그 채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 문제를 제가 다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바로 IRC라고 답이 툭 튀어나와야지만 정상이에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가만 계셨던 분들은 B 탈락이십니다. 지금 제가 문제를 읽는 동안 바로 IRC 4번이네 나와야 돼요. 15번의 정답은 4번 인터넷 릴레이 채트고, 1번 같은 경우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죠.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라든가 그것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매우 중요합니다. ASP 액티브 서버 페이지죠. 액티브 활동한다. 어디에서? 서버에서. 이것도 시험지 나오니까 잘 알고 가셔야 되고, XML 익스텐셔블 마크업 랭귀지다 라는 거죠. HTML을 갖다가 익스텐셔블 확장한 개념. 자, 1, 2, 3, 4번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특징적인 거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16번 가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터넷 용어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자, 이 문제는 2013년도 6월에도 또 출제가 돼요. 그래서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특정 사이트로 동시에 많은 이용자들이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내용을 복사해 놓는 사이트다. 같은 내용을 복사해 놓는 거. 우리 여러분들 얼굴, 같은 얼굴을 보려면 뭘 봐야 되죠? 거울 봐야 되죠. 거울은 영어로 미러, 그죠? 미러, 미러, 미러. 그러니까 정답은 미러 사이트가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피싱이라든가 요즘 그 인터넷을 통한 이런 그 범죄 행위죠. 그다음에 포털 사이트는 관문 사이트고, 유비커터스라는 거는 사전적인 의미는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비커터스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책상과 의자가 있어야 되고, 책상 위에 모니터가 있어야 되고요. 뭐 그 책상 위에 또는 아래 본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 고정된 환경을 떠나서 유비쿼터스는 뭐냐면 언제 어디서든지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환경을 유비쿼터스 환경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셨나요? 자, 16번, 17번 가겠습니다. 16번의 정답은 미러 사이트가 되는 거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과도한 노출이라든가 그 폭력적인 사이트에는 접속을 할 수 없도록 등급을 사용해서 볼 수 있는 그 인터넷 내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설정 방법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이건 문제 안에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을 보호하는 설정 기능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한하는 거니까 뭐 도구 인터넷 옵션 다 똑같아요. 그러면 고급 내용 보안 연결 뭐겠습니까? 실은 정답은 이제 2번인데요. 여러분들은 잘못하면 3번을 찍을 수도 있어요. 보안이라는 것 때문에. 그죠? 하지만 그냥 순수하게 생각하세요. 내용 탭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안 탭을 찍고 나온 학생들도 있어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신 거죠. 그죠? 단순하게 사는 것도 때때로는 필요합니다. 18번. 다음 중 그 하드웨어의 사양과 관계없는 항목은 무엇인가? 그 재생률, 리플레이스 레이트, 하드디스크라는 건 이제 보조기억 장치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기억 장치, 램과 롬을 그 보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인데, 그 사양하고 관계없는 건 재생률이에요. 재생률이라는 거는 그 픽셀, 그걸 밝게 빛나도록 유지해주는 개념이다. 그래서 1초당의 재전송 횟수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디스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용량, 우리 하드디스크 용량 요즘 뭐
보통 이제 500GB라든가 또는 1000기가 1테라죠. 1테라급. 그다음에 뭐 그 정도로 이제 뭐 향상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전송률 트랜스포레이트. 그래서 전송률, 당연히 전송률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드디스크가 좋은 거죠. 그다음에 버퍼 메모리. 이 버퍼라는 거는 중간에서의 완충 역할. 그죠? 충격을 흡수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저장을 갖다가 중간에서 일시적으로 해 주는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버퍼 메모리도 하드디스크의 한 사양에서의 중요한 항목이 되는 거죠. 자, 18번의 정답 1번이고요. 19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정보통신을 위한 그 디지털 방식의 통신선로에서 전송신호를 증폭하거나 재생하고 전달하는 중에 전달하는 중계장치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그 통신선로 중에서 이제 가다 보면 신호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증폭을 시켜줘야 되고, 그죠? 다시 재생을 시켜줘야 되는 거. 우리 반복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Repeat and repeat.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는 건 리피터라고 부르는 거죠. 19번이 정답 3번이고요. 게이트웨이라는 거는 이제 게이트는 문이고 웨이라는 거는 그렇죠. 뭐 가는 어떤 통로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프로토콜의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개념이고, 모뎀이라는 거는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변조 된 걸 다시 복조시키는 변복조 장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변복조 장치라고 부르진 않아요. 모뎀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인터넷을 전화기를 통해서 인터넷을 썼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 옛날이었죠. 뭐 오늘 정말 기억하라 1994 많이 나오네요. 그 모뎀이라는 장치는 전화선을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을 할 때 우리 컴퓨터는 디지털이죠. 그죠? 전화기는 선은 아날로그죠. 그러니까 디지털을 다시 아날로그로 바꿔야 되겠죠. 전화로 인터넷을 가려면 다시 아날로그로 갔다가 다시 아날로그가 컴퓨터로 들어가려면 디지털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변조, 여기가 복조예요. 자, 아무튼 좀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뭐 예전에 시험지 너무너무 잘 나왔는데 이제는 아 옛날이오죠. 잘 안 되죠. 라우터는 여러분도 알아두셔야 돼요. ROUTER 큰 사전, 두꺼운 사전 찾아보면 라우터가 무슨 뜻이냐면 먼 거리를 달리는 장거리 경주마요. 장거리 경주마 이런 뜻이 있어요. 올해 저 말띠해죠. 그래서 그 장거리 경주마라는 뜻이 있는데 먼 거리를 뛰어야 되니까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라우터라는 장비가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 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어쩌고 저쩌고 최적의 경로, 그러면 라우터가 정답이에요. 이해하셨죠?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 풀이해 드리고요. 우리가 기출 문제가 이제 그 컴퓨터 일반 20,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엑셀 20 문제인데요. 그 강의 효율성을 위해서 20문제 끊어서 네,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길게 가면 또 여러분들 중간에서 또 엑셀 문제, 엑셀 강의 파일 찾으려면 또 중간에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파일로 제가 강의를 끊어 드리겠습니다. 20번. 다음 중에서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그 만든 악성 코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웜이라든가 그죠? 웜 이거 문제 있는 거죠? 그다음 트로이 목마, 그 다음 드로포라는 건 떨어뜨리다, 디알로피, 드랍이 떨어뜨리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드로포는 떨어뜨리는 놈이 되는 거죠. 떨어뜨리는 사람, 뭐뭐 이알이 붙었으니까. 자, 이건 뭐 하는 사람이냐. 바이러스라든가 방금 전에 웜도 이제 하나의 그 바이러스의 개념인데, 이런 트로이 목마 같은 걸 갖다가 우리 유저 모르게 다른 컴퓨터로 뚝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설치하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드로포라고 불러요. 신조어죠? 같이 좀 알고 가시고. 자, 파이어월은 방화벽이죠. 그러니까 그 20번의 악성 코드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20번의 정답은 파이어월 방화벽이 된다라는 거죠. 자, 방화벽 같은 경우는 또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우리 방화벽이라는 게 불났을 때 이 불이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좋은 벽이죠. 방화벽. 그렇죠? 그런데 인터넷상에서의 방화벽이라는 건 뭐냐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침투의 개념을 막아주는 개념이지, 안에서 바이러스라든가 뭐 이런 거는 방화벽도 어떻게 해결을 못합니다. 그것도 시험지 잘 나오니까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컴퓨터 일반 9월 22일인가요? 22일날 출제된 기출문제 20문제 풀이해드렸습니다. 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되네요. 자,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한 문제풀이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가 걸렸지만,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셔서는, 그렇죠? 뭐 시험장에 가셔서는 더 빠른 스피드로 풀 수 있겠죠.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셨으니까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그 스프레드시트 엑셀 문제 풀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